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빈나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이 정말 예뻐요. 예전 같았으면 막 나들이도 가고 서해 새우도 먹으러 갔을 텐데, 이번 가을 나들이는 집에서 눈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 아시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좀만 더 힘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기존에 계획했던 버킷리스트와는 다른 아이템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이템을 위해 어떤 분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로만 힘내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더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저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코로나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커버송만 불러봤지 저의 노래를 작곡해서 막 불러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아주 멋진 명곡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곡가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국민분들에게 선물 해주는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되게 뭔가 감동적인 발라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르가 뭐가 있을까 하는데, 트로트가 한창 이제 좀 떴었잖아요. 그렇죠. 트로트 느낌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트로트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이걸 한번 들려드려요. 오, 네네네. 오, 이건 되게 신나네요. 댄스곡? 약간 이제 그 남미 음악과 트로트가 섞인 느낌이에요. 나와주세요. 완전 뮤직비디오도 옛날 감성, 노래방 감성으로. 코로나가 사실 언제 끝날지 너무 모르고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는 응원송 느낌으로 이제 네. 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베이스 음을 라 기준으로 잡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박자는 리듬은 전반적으로 좀 느리지만은 미디엄 템포를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박자를 좀 반조를 시켜가지고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 루프 스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그 루프 스테이션을 캔리님이나 네 이제 스텔라 장님 약간 영상들을 보고 많이 좀 영감을 얻었는데, 배경 깔리는 의미 이런 네, 이런 거에서 좋겠어요. 악기 확장되지 않고 네 사물로 네, 사물로 이런 깡통 같은 거 막 치면서 차. 제가 또 작사를 다른 분한테 한번 부탁을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노력한 그 시간을 믿자. 같이 너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더 잘 견딜 수 있지 않니? 약간 이런 가사를 이렇게 써봤는데, 가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인들도 맞춰져 있고 내용들이 많지도 않고 그렇죠. 딱 그 음악이 담기 딱 적당한 느낌의 이제 가사 라인과 주제 내용 네.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일단 되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작곡 작사를 하는 거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엄청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작곡가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주 안심이 됩니다. 재밌는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곡가님의 작업실로 가볼 거예요.